안녕하세요. 난사랑 케이입니다. 오늘은 고추를 가지고 부각을 만들려고 이렇게 세척을 한 후에 소독하기 위해서 식초와 소금을 함께 넣고 좀 10분 정도 담가서 농약 제거도 하고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한 다음에 꼭다리를 따서 씨를 제거하려고 합니다. 씨 제거할 때는 먼저 요 앞에 꼭다리를 이렇게 자른 후에 과도 같은 거칼 가지고 이렇게 배를 갈라주세요. 이렇게 쭉 해서 배를 갈릅니다.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요 제가 해보니까 요 스댄 티스푼보다는 나무 티스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잘 되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이렇게 넣고 딱 땡기면 가운데 이 심지 그것만 떼어내면 됩니다. 옆에 있는 씨는 물에 한번 또 헹구고 이럴 때다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하얀 심지를 빼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싹 밀으면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. 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. 한 사람은 배를 갈라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씨를 빼주면 일이 참 쉽겠지요?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. 이렇게 잘 되지요?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해서 물에다 한번 헹궈 주세요. 그러면 이제 고추씨도 나가고 이물질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. 이렇게 한번 헹군 후에는 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을 위해서 매운맛 완화하는 법입니다. 소금을 한컵 넣으시고 동일량의 설탕을 한컵 넣어주세요. 그러면 간도 되고 단맛으로 또 매운맛도 싹 빠져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끔 매운맛 완화가 됐습니다. 다음 건진 다음에 이렇게 먼저 튀긴 가루를 입혀주세요. 밑에 깔고 고추를 넣고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튀김가루입니다. 뭐 찹쌀가루 써도 되는데 튀김가루 해도 됩니다. 그리고 이 튀김가루에는 간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별도의 간은 안 합니다. 나중에 튀겼을 때 그때 해도 되니까 여기는 더 이상 간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세요. 다음에는 이제 찜판에 면보를 깔고 이렇게 얹어주세요. 그리고 하는 동안 물은 먼저 이제 끓여주세요. 항상 찔 때는 뭐든지 스팀을 올려놓고 해야지 이걸 해서 갖다 놓으면 처집니다. 그래서 지금 옆에서는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루를 넉넉히 이렇게 입혀서 이제 쪄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이 끓죠? 네, 여기다 이렇게 이제 얹어주시고 한 5, 6분만 쪄주세요. 뭐 이렇게 많이 안 쪄도 되고 가루만 익으면은 고추는 살짝만 익으면 됩니다. 예, 한 6분 쪄줬습니다. 네, 여기 도로 그 통에 담고 그릇에 담고 다시 튀김가루를 살짝만 입혀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것도 떨어지고 넣을 때도 수월하고 또두번 튀김옷을 입힌 역할을 하니까 튀겼을 때더 바삭바삭하고
맛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맵지도 않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 완화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. 그냥 하셔도 씨 빼서 헹군 다음에 바로 하셔도 됩니다. 저희는 매운 거 많이 안 먹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.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널어주시면 됩니다. 햇빛 좋은 데서는 하루만 말려도 이렇게 다 널었습니다. 여기다 하면은 말리는 게 완전치 않아서 이렇게 잘 말랐죠. 요것은 또 건조기에 일부는 건조기로 돌렸습니다. 4시간을 돌리니까 이렇게 바삭바삭 말랐습니다. 이렇게 바삭바삭 소리가 나도록 말랐습니다. 건조기 큰거 아니고 저희는 작은 거 그냥 쓰는데 집에서 조금 해도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건조한 거 이런 통에나 지퍼백에 넣으시고 요거 제습제, 영양제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거 깔끔한 거 이런 데 뒀다가 사용하시면 좋아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